유튜브. 아, 저는 니가 유튜버야? 저는 그거네.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야. 지금 또 나와. 아, 봐라. 영상 켜놓은 거. 조용해! 나 소통 해야 돼. 아, 쎄. 다 찍었지? 넌 들어왔지? 네. 나영아 이따가 40분 되면 저번 주 거 사진 올려줘. 그쵸. 맞아. 저기 가운데 휴대폰 거치대 왔어. 띠고 띠고 가운데 짜린 글씨가 왔다. 아 그래? 좀 예뻐. 너 어? 들어가. 아니, 여기 원래 뭘 찍었어? 난 항상 여기 너무 좀 올려줄래? 나 패시 패시. 아 좀 고마워. 조용해. 시경을 위한. 내가 아무리 간열이고 만만해 보여도 그렇게 수업 시간 떠들면 어떡해. 아니, 3년 전에 선생님이 첫인상이 무시됐어요. 야! 잘 봐. 지금 이제 후기 다시 양난 이후 내용 중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발로 만다 그랬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라고 할 때 지난주에 했던 내용으로 뭐라 그랬지? 양난이요? 제도변화. 뭐라고? 제도변화. 이거 지난주에 이미 한 거야. 다음 신분제 변화. 뭐라고? 신분제. 이거 신분제 동요라는 주제로 보통 써. 이게 한 문제짜리야. 지난주에 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붕당이야. 뭐라고? 붕당. 이거는 지금 내가 약식으로 이미 예순과 한국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심화는 지금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상품화폐 경제발달. 뭐라고? 화폐 경제발달. 그리고 문화 파트는 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어, 학교에서. 근데 문화 중 실학이요. 얘는 단독 한 문제짜리야, 하게 되면. 그리고 세도정치. 뭐라고? 세도정치의 사람들. 봐봐. 후기의 시험 문제 리스트가 벌써 6개야. 근데 우리가 25문제 기준으로 가면 조선이 아무리 많아도 10문제 넘어갈 수가 없어. 고려가 생각보다 비중이 크거든. 근데 지금 저 새끼 말대로 뭐야 발해에서 연호가 다 나온다는데요 선생님? 발해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야. 웬만하면 한 문제야. 한 문제 선지 안에 모든 걸 끼워넣는 것뿐이야. 삼성육부제이다 뭐 요 지랄하는 거. 이해했어? 그럼 외우는 양이 발해에 가서 집중하고 삼국시대에 가서 집중하는 거다. 조선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고려 만들고 그 다음 앞으로 가는 거야. 앞에서부터 공부하다가 망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아빠 부응을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나 지금 일단 중간부터 해볼게요. 시간 없어요. 선, 광, 인, 효, 현, 수, 경, 영, 청.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조선의 기준은 왕 기준이라고 그랬고 왕 이름만 제대로 원하던 밑에다 깔기만 하면 돼. 아까 연중 임명의 사와 대계 했던 것처럼. 맞아? 그러면 선조 때 처음 있었던 붕당 이름 뭐였지? 원래는 뭐였지? 사림제라고했잖아. 뭐라고? 사림이 부활하는 이유 두 개가 뭐였지? 서? 서원과 향약. 서원과 향약. 맞아? 그러면 사림이 붕당을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했었지? 중동과정 기준으로 이조전랑 임명문제. 뭐라고? 이조전랑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다? 1번 삼사언관직에 대한 임면권. 임명될 수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임자를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한쪽에서 먹으면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좋게?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과정에서 하나가 더 나오지. 이 이조전랑을 선조의 외척으로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외척. 그럼 척신정치라고 해요. 뭐라고? 정치에 대한 찬반. 이유는 한번 얘기했을 거야. 선조는 왕의 계승선이 높다 존나 낮다. 존나 낮다 그랬잖아. 왕의 계승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치 세력을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냐. 자기 외가 친척 아니면 처가 친척이요. 이래서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야. 그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자 서인
뭐라고? 은, 기성살인. 뭐라고? 원래 있던 애들. 혁신정치에 대한 찬성. 옹호라고도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 동인. 뭐라고? 뭐라고? 동인, 은, 신진살인. 뭐라고? 그럼 갈라져 나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혁신정치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이게 뭐랑 이어지냐면, 동인은 이황의 학풍을 이었다고 나올 거예요. 누구라고? 이황. 이황은, 자, 약간 이상주의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간단해.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뭐라고? 이와 기. 이는 영혼 같은 개념이고요. 기는 그릇의 개념이에요. 영혼과 그릇이 만나야 사람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가 중요해, 기가 중요해. 기. 이거를 이기로 문쟁이라고 해요. 이때 이에 집중하는 게 이황인 것들. 그 약간 이상주의적 관점. 다음 율곡 이이. 누구라고? 이는 이와 기 중 기가 더 중요하다.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서인 세력은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언더스테? 자, 여기까지 연결되니 학풍도 이상해. 학풍도 서로 안 맞아. 뜻도 안 맞아. 맞아? 그런 싸움이 시작된다. 언더스테? 여기 하나. 그리고 지문상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정치 보스들. 최초의 보스들. 동쪽 사는 새끼하고 서쪽 사는 새끼가 싸운 거야. 그 이름이 동인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서인의 갑자기 생각났어. 심의겸.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심의겸 어쩌고 김효원 어쩌고 지문은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어요? 심의겸의 사촌동생 심춘겸을 이조전랑에 임명을 하고 할 때 김효원이 존나 반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동인과 서인 이중 동인 세력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뭐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동인은 광해군 때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오야 X야. X야? 지질이야 진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건 광해군 때 있다. 오야 X야. 미친놈아. 아니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왜 이걸 그렇게 써? 이제 이해했어? 이게 선지로 구성될 거라고. 그러니 처음부터 그림을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편하다고. 정확하게는 정혈입의 반란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서인 세력이 연류 됐을 때 서인을 다 죽여버릴 거냐? 그럼 강경파. 북인은 강경파예요. 아니면 살려줄 거냐? 남인은 온건파예요.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오케이? 다음 이중 누가? 북인 세력이 누구를 광해군을 왕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지만 광해군은 뭘로 망했어? 인조반정이요.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누구고요? 서인이 주도한 거고요. 이때 서인은 누구랑 손을 잡았다? 남인이요. 그리고 남인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자, 만약에 붕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초기붕당의 형태. 뭐라고? 초기붕당의 형태는 이 맨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기붕당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한다? 공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서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현종 때부터다인 거예요. 그 사건 이름이 아까 뭐였다고? 예송 논쟁이었다고. 예송은 뭐라고? 왕의 정통성 논란이라고. 맞아? 그게 몇 번 있다고? 두 번 있다고. 그게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이다. 기예송은 효종 사망시. 갑인예송은 효종의 왕비 사망시, 인조의 왕, 그 왕비가, 그리고 대왕 대비마마가, 대비마마가 온 몇 년이 거야 되니에 대한 싸움이다. 오케이? 그걸 단순화시키면 1차 예송은 서인성, 2차 예송은 남인성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서인이 힘이 너무 세서 현종한테 덤볐을 때 덮어버린 거야 그냥. 큰아들이든 둘째아들은 무슨 상관있어? 일단 왕이 죽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서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왕이 눌린 거니까. 다음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종의 입김이 좀 있다. 그러니까 서인 말 쌩깠다. 그래서 남인이 승리한 거야. 이렇게 봐요. 이걸 더 자세하게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서. 이래서 다음 숙종은
숙종은 현종보다 왕권이 세다. 가장 큰 이유. 뭐라 그랬어? 현종은 부인이 한 명밖에 없어. 왕비밖에 없어. 후궁이 한 명도 없어.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들 둘밖에 없어. 한 명 딸, 한 명 아들. 그러면 숙종은 뭐야? 적자이자 장자이며 복자 대체자가 없어. 왕위계 순서열 1위 끝. 그러니까 전통성 논란은 아예 못해. 이러면 슈퍼왕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싹 다 갈아치워버릴 수 있어. 그게 환국이야. 환국의 그래서 단어 뜻이 뭐야? 급격한 정권교체. 영의정부터 중요한 것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기. 그거 몇 번 한다? 세 번 한다. 기회가 뺀 경신기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경신왕국 뭐였냐? 기존 권력세력 남인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니 빡쳐서 싹 다 갈아엎어버렸다. 그러면 서인승. 2차 기사왕국이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장희빈이라는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책봉하려고 할 때 서인세력이 극렬히 반대했다. 그래서 싹 다 갈아엎어버렸다. 그러면 남인승. 그래서 서인세력의 수장 딸이었던 인연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린다. 여기까지요. 그럼 다시 인연왕후를 복위시켰을 때 인연왕후를 저주했다 라는 이유로 장희빈을 사형 죽인다. 사형 넘어서 죽인다. 그러면 남인은 싹 다 되셨다. 그럼 뭐야? 갑술왕국. 서인승. 그럼 여기서 예성 당시에 자 상대당의 존재를 부정했다. 오야 X야. X야. 이거 논쟁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정하면서 싸운 건 아니에요. 근데 환국. 환국은 문제가 돼요. 환국은 상대당의 존재 부정했어 안 했어? 부정하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서로. 그럼 여기서 환국까지 결과 뭐야?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져요. 뭐라고? 혼자 다 헤쳐먹어요. 왜 그렇게? 이런 문장들이 쓰일 수 있다고 선지해서. 알겠어? 그럼 여기서 마지막 갑수왕국에서 서인이 이겼으면 분당이 끝났어야 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서인세력이 갈라지거든. 뭐랑 뭐로? 노론과 소론으로. 왜 갈라지는데? 아까 말한 장희빈 아들 원자였잖아. 그건 세자단 말이야. 그 다음 왕의 계승 왕의 계승자가 돼. 그러니까 자 엄마 중에서 난리났던 왕 누구 있었어? 연산군. 처럼 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장희빈 아들도 죽여야 된다. 그럼 뭐가 되겠니? 강경파. 강경파 노론. 아니야. 어쨌든 왕이 후기전데 어떻게 죽이니? 그러면 공건파 소론. 아이씨. 공건파 소론. 오케이? 이러면 자 아까 말한 장희빈 아들이 왕이 됐어. 경종이야.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소론 승리야. 근데 경종이 7개월 만에 죽었어. 그러면 노론이 밀었던 숙빈 출신의 아들 연인군이 왕이 됐어. 그럼 뭐야? 노론이 밀었던 왕. 경조가 왕이 되지. 노론 승. 여기까지 좋게? 여기까지만 건드리면 중상 난이도의 분당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최고 난이도로 가면은 노론이 다시 벽화와 18호 난이다까지가 있어요. 이건 영조가 죽였던 아들 누구니? 사도세자. 사도세자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그러면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 강경파. 떡파. 살려야 된다. 공건파. 시파.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노론파 이긴 거야. 시파. 알겠지? 여기까지. 1대 중요한 거. 자, 이 분당은 몇 년 걸려서 약 200년이요. 이 200년간의 싸움이니 이거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나하고 처음 시도한 건 누구였고? 명나라. 숙종 때 탄평론에서 했죠. 뭐라고? 실행은 못한. 누구 때라고? 숙종 때였는데 실행은 못한. 그래서 그걸 실행한 게 누구임? 정확하게 영종이에요. 이때 영조의 탄평책은요, 영조의 탄평책은 노론 플러스 소론이에요. 뭐라고? 노론 플러스 소론. 소론까지 끌어들인다. 근데 정조의 탄평책, 이 정조의 탄평책이라는 걸 시험을 보진 않아. 근데 정조의 탄평책은 노론 플러스 소론 플러스 북인 플러스 남인 플러스 남인 플러스 서울까지예요. 범위가 훨씬 큰 건 정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돼요. 얘가 잘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조의 가장 포인트는 뭐가 되고? 탄평. 그리고 아까 뭐 있었지? 민생 안정.
맞아? 정조의 포인트는 뭐지? 왕권강화. 이건 중등 내용이야. 정조 탕평책에 이조전란의 권한을 축소한다. 서원을 정리한다. 그리고 탕평비를 건립한다. 이거 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민생안정정책. 아까 뭐 있었지? 균, 여, 법이 있었지. 맞아? 다시. 탕평, 비가 있었고, 균역법이 있었고. 맞아? 여기에 가혹한 형벌, 금지. 쉽게 말하면 여섯 조각으로 쪼개 죽이는 거, 이런 거 금지. 오케이? 이해했어?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고등에서는 명조와 정조, 각각 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책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봐요. 속대전. 뭐라고? 따라 외워, 이씨. 네, 속대전. 동북문헌 비고. 뭐라고? 비고. 다음, 정조, 탁지지. 동문이고. 대전특편. 이름 뭐라고? 탁지지, 동원이고, 대장통편. 봐봐, 영주에 탕평비 사진 하나 줘놓고, 다음 중 이 왕의 업적이 아닌 것을 물으시오. 그러면,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오야, X야. X가 돼버리지. 왜 이건 종족과니까. 이렇게요. 이해했어? 그래서 책 이름 하나 안 외워가지고 말하는 상황이 오는 게 고등이에요. 그러면, 정조의 왕권만화책. 가장 쉬운 거. 문관자네. 문관, 자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관 세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런 뭐 있었어? 규장관. 뭐라고? 그 다음에, 군대. 왕의 친위군대. 장영령이요. 뭐라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뭘 만들었다? 수원 화성과설이요. 뭐라고? 이걸로 원래 뭐 하려고 했다? 천도시도요. 서울 옮겨버리려고 했어요. 시도했다는 얘기 뭐란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올게. 이게 세트. 여기에 심화. 규장 간에 사람 뽑을 때 하는 제도. 초계 문신제. 뭐라고? 간단해. 과거 시험 봐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 중. 조금 젊은 사람들. 중. 다시 시험 보기. 해서 합격 다시 한 사람들. 만. 규장 간에 집어넣는다. 대표적인 초계 문신은 누구다? 정략. 이해했어? 이렇게 개혁 세력을 만든다. 됐어? 이때 정조한테 등용받아서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인세력이자 서울세력이며 실학자들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영정조의 탕평책 한계점 뭐야? 정조 죽고 나면 뭐야? 순환차지. 그럼 뭐야? 세뜨거무시한테요. 뭐라고? 늘 약해한다. 여기까지 올게. 그러면 변형식 문제 다 맞추는 거야, 이걸로. 근데 이걸 다 외우면 최대등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도 거의 중학교에서 다 펴봤어. 산지거. 와씨. 시간이 없어. 나 어떡하지? 헬스 몇 년 하셨어요? 안 했어. 나 이거 치워, 이거 치워도 되지? 50년. 죽여야 할까? 나 이거 치워도 되는 거 맞지? 다 찍었지? 밥 쳐줄래? 죽여버리기 전에.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두 가지로 할게요. 세도 정치 잠깐 정리를 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고려요. 방학, 우리 그 3월 1, 2주차에 이미 한번 하긴 했는데, 조선을 왕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고려는 뭐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어? 귀족 중심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고려의 귀족 이름을 배열함으로 해서 고려 전체를 배열한다고 그랬어? 이름 다섯 개 말해. 신벌귀족. 무신정권, 검문세력, 신신사세력.
일기정리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다섯 개만큼은 미리 외워야 돼. 아직 못 외운 사람이 있다면 미리 무조건 외워야 돼. 다음, 이 귀족과 함께 고려를 정리할 때 대내 그리고 대외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어. 맞아? 대외 관계에서 초기는 누구라 그랬어? 거란. 나라 이름? 요나라. 자, 문벌귀족 시기 우리가 싸우는 누구라 그랬어? 여진. 나라 이름? 금나라. 다음, 무신정권 때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라 그랬어? 몽골. 그럼 대몽왕쟁기. 그 다음, 권문세족. 이때부터는 뭐라 그랬지? 원나라에 간섭받던 시기. 신진사제국 때는 누구라 그랬어? 국민화. 그럼 뭐라 그랬어?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 이렇게 정리된다 그랬어? 자, 딱 간단하게 이 표까지는 외워와. 그래야 다음 주 고력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어. 알았어? 마찬가지 이 표 전체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다 해봤자 세 문제, 두 문제. 오케이? 전환지도 외길 때는 세 문제 이상. 오케이? 그리고 얘도 결론은 어디가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도와 문화야. 이해했어? 그래서 나랑은 제도 문화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다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 시간 못 줄겠는데 말도 없이. 다음, 세도 정치. 뭐라고? 세도 정치에서 우리가 순, 헌, 철, 선대, 60년,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최초 때 다시 안동, 김씨, 소수, 외척 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현상 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 너무 전환이도야. 이게 문제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건 뭐라고? 네. 매관매직. 이 매관매직으로 인해서 뭐가 문란해진다고? 선정의 문란. 그럼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같이 연결이 돼요. 왜 매관매직을 하는데 상관이 선정의 문란이 일어나? 지방 수령의 권한이 너무 세져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이름 뭐였지? 유양서로. 유양서는 뭐였지? 지방 양반 자치 기구. 그지? 근데 이 유양서에서 뭐가 일어나버렸지? 원래 있던 뭐와? 구양. 신분사서 들어온 신양끼리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랬지? 향전. 누가 이겼댔지? 신양.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유양수 자체의 권한의 약화. 그러면 누가?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래서 이쪽 편, 봐봐. 얘가 그래서 시험 문제 향전 자체가 답으로 나온 시험 문제가 답으로 있다 그랬잖아. 이거 신분제 동의랑 같이 물어서 수업했었잖아, 시험 문제. 이해했어? 그러니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지. 삼정 이름이 뭐야? 전정, 분정, 한국이요. 뭐라고? 분정한 거. 그럼 여기서 이 삼성의 문란으로 백성들은 일단 뭘 한다? 미신을 믿는다. 뭐라고? 미신. 그리고 안 되니까 뭘 믿는다? 종교를 믿는다. 뭐라고? 종교. 종교는 동쪽에서 오면 동학, 서쪽에서 오면 서학. 이걸로도 안 되니까 뭐 한다? 들고 일어난다. 보통 수도 정치가 있으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농민봉기. 뭐라고? 홍경래. 뭐라고?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뭐라고? 임술농민봉기. 뭐라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시험문제 답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사전정치에서 기본으로 빼고 가야 되는 삼정의 문란. 원인은 매관매지. 근데 시험문제. 알았어? 최소한 이렇게 해도 외워야지. 사전정치 시기에 농민봉기 이름 두 개 세상에. 그럼 뭐야? 홍경래는 임술농민봉기. 이걸 심화하면 이제 이걸로 표가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지금 다음 주에 고려하면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까? 찍어. 나는 존나 빠르게 말하고 존나 많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 어떡하지? 4,300만원 지금 다섯 번에 끝날라는데 이게 되겠냐? 어떡하지? 자, 다음 주간 테스트 재시험.